Cause you're different from another girl. Only one of you, you, you. 내리 가지 사람 너라는 걸 알잖아. Only one of you, you, you. 오직 너로 인해 내 우주가 빛이 나. Only one of you. 나의 별이 돼줘. 안녕하세요. 연애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몸속에 이제 숨어있던 그런 설렘들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 이것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한 네네. 시간 동안? 한 시간이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좀 서툴렀네요.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저 강아지. 아우, 저 고양이를. 약간 루키. 아니다. 블루칩. 뭐라 해야 돼요? 뜨거운 거였나요? 뜨거운 거였나요? 아니요, 얼음이라니까요. 아, 얼음이었어요? 몰래카메라죠, 이거. 아, 얼굴이 홍당무가 되셨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희 다 못했으니까요. 다음 이어질 데이트는 7명 중 단 한 분만이요. 와우. 와, 끝나. 각자 그러면은 연애할 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데이트? 나는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등산? 아니. 그냥 갑자기 떠나기 어디든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뜬금 찾아가가지고 야 나와 해가지고 쓰러진 거 아니죠? 뭔 소리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지. 시간 괜찮아 나와 해서 그냥 차 타고 어디든 뜨는 거야. 저는 잠수함 데이트예요. 잠수함? 알아보긴 했어? 아 잠시만, 있는 거야? 뭐 제주도 서귀포에 있어. 진짜 있어? 네. 나 어릴 때 가족끼리 잠수함 탔어. 제 기준에서 약간 특별한 거라고 좀 생각해서 잠수함에서 같이 회먹기입니다. 상어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맛있는 음식은 많지만 저는 한정식을 택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손으로 뭐 만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반지를 만들면서 약간 저의 섬세함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멀티 게임방에 갈 것 같습니다. 어색함을 좀 더 게임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상 도심 속을 잠시나마 벗어나서 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면 좋겠다 해서 나 힐링 여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나는 데이트 코스부터 못 짜겠네 이거를. 혹시 낚시 누구한테 미리 연락을 취해서 같이 정하는 건 아닐까? 왜냐면은 혼자 정하면은 약간 어? 왜 혼자 정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잘 모르네요. 리드하는 거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 리드하는 거. 그냥 조금 나는 좀 딱딱하게 안 하고 싶어. 아무리 초면이라도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어렵네. 분위기를 풀어드리고 약간 농담도 하고. 요즘에 되게 완전 그거잖아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루키. 아니다. 블루칩. 뭐라 해야 돼요? 숨은 보석.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 어려워하기 때문에 컨셉은 친해지기입니다. 12시에 만난다. 네. 이쁜 거리를 걸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무엇을 할지 정한다. 내가 다섯 개를 생각해 놓은 거. 그 중에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하고 바로. 그럼 내가 선택한 게 되잖아. 그렇죠. 왜 저한테 변명을 이제 대화 주제를 일단 만들고 시작하는 거죠. 어떤 거리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이라던가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저는 일단은 오후 3시에 만나요. 전날에 3시면 너무 늦게 합니까? 이런 데서 배려가 나는 거네. 왜냐면 전날에 그분께서 음주를 하셨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과음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늦게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조금 그러면은 숙소리가 나올 수 있게 가로 해가지고 네. 네. 숙취 음료도 준비해주세요. 아 그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 속당하지 마세요. 일단은 전날에 음주를 하셨을 수도
제가 닮을 거고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 오후 3시에 만나요. 바로 이제 공연을 바로 가면은 보러 가면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해요. 그리고 약간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카로 이동을 해요. 슈퍼카는 협찬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협찬 안 되면은 소형차로. 왜냐면 저작권을 또 많이 안 들어가서 소형차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분위기 좋은 루프탑에 가서 저는 차를 가져왔으니까 음주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저는 커피를 마시고 네, 좋아하시는 거 드시게 한 다음에 네 좋은 기억으로 일단 오늘 집에 빨리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조금 안 친한데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네 제가 잘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네,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랜만 보고서는 마음에 드는 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은 산책 데이트는 이렇게 어이구야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맛집 탐방도 좋다. 왕들도 반해버린 이거 제목은 누가 짓는 거죠? 안 되겠다. 아주 아주 깊은 고심 끝에 전 골랐습니다. 이걸 정했어요. 데이트 플랜을 보고 박윤아 씨가 직접 선택한 멤버는 밀군입니다. 야, 그럴 것 같았어. 역시 근데 아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아, 멀티 게임 봐. 근데 이번 데이트는 1대1이 아니에요. 와. 멀티 게임장은 좀 1대1로 하기엔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더 많이 갈 순 없나요? 두 명이라도. 밀군 멤버들 중에 한 분을 아, 데리고 갈 수 있어. 아 근데 제가 또 올리언 오브 애교 담당 아닙니까? 근데 저는 형들의 애교를 좀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와 좋아요. 막내 라인. 네. 네. 막내. 가고 싶으면 해야 돼. 같이 가면 안 될까? 같이 가면 안 될까?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일단 오 네. 말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두 번째 갑니다. 나랑 옷. 게임하자. 나랑 옷. 게임하자. 그냥 이거는 폭력입니다. 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얘 책상 띄워주세요. 밀 왕자님 사랑해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게임하러 가고 싶어. 나도 게임하러 가고 싶어. 밀림 진정하세요. 밀림 진정하세요. 밀림 진정하세요. 밀림 진정하세요. 밀림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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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네. 성인 군자도 싸웁니다. 아잉 왜 그래? 일단 이분 탈락이에요. 네 탈락. 아 이분 탈락. 탈락. 먼저 탈락자 발표. 우리 회장님. 네. 회장님의 선택은? 나이. 나이는 합격입니다. 우와! 저랑 같이 막내즈가 되어주셨어서. 역시 막내 조합 좋습니다. 네. 당신의 네. 선택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네. 막내 라인 저분이...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주 나쁜 녀석인 거 알아요. 애초에 알고 있어요. 저도요. 무슨 네. 소리세요? 네, 저도요. 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진짜 우리 저기까지 걸어갈 뻔했잖아. 안녕하세요. 제가 그 고른 거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밀 씨요. 오, 아 알고 계시구나. 밀 씨요. 오, 아 알고 계시구나. 뭔가 귀여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게임. 아무래도 제 귀여운 매력이 통했지 않았나 싶어요. 미리가 여기 게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아, 어제 적었었는데 미리가 저를 뽑아줘가지고
또 막내제거든요. 구구라인이어서 누나니까 저희가 잘 못 들어가 있어. 누나니까 저희가 잘 못 들어가 있어.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다른 멤버 올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아, 생각 없었어요. 누구 올까 이렇게. 아, 당연히 너가 오지 않았다. 여기 양궁 있다고 들었는데 양궁 한번 할까요? 네. 저 양궁 옛날부터 해보고 싶어서. 저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처음이니까.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전부 다 처음이니까. 아연의 그림 같지. 아, 이렇게 해야 되나? 팔을 왼손으로 잡으라고. 아. 하고 일단 화살을 하고 일단 화살을 하고 약간 여기 맞춰서 일단 당겨 보시겠습니다. 옆으로 당겨서 당기고 당기고 그냥 놓으면 될 거 같아요. 오! 어. 그냥 놓으면 될 거 같아요. 놓으면 돼요. 오! 어. 아쉽다. 제가 양궁을 처음 해봐가지고 좀 서툴렀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죠. 12점 이상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누나. 자세부터가 와 또 10점이 나냐? 또 10점이 나냐? 뭐야? 와 나인 포인트. 아 다 올라온다. 완벽하죠.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써야 되나? 네네. 확인해 주세요. 다른데? 어, 뭐야? 어, 뭐야? 처음 한 거 맞아요? 진짜 처음 한 거 맞아요? 진짜 처음 해요. 어, 누나 이거 승리 랭크 됐어요. 2등인데? 진짜? 축하해요. 아,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와. 어, 누나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실패했어. 아, 어떡하나. 아, 용수는 탈락이네, 그러면. 저 편집하고 다시. 아, 이제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누나? 아, 그럼 제가 눈여겨보던 게 있어요. 아, 눈여겨보던 네. 거? 어떤 거 있어요? 아, 제가 다 이렇게 정해놨죠. 아, 한 미리? 번.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있는... 복숭아 둘! 복숭아, 복숭아. 망고 넷! 망고, 망고. 아, 들었어! 들었어! 저기 또 멤버들이... 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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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게임장까지 네. 왔는데 네. 아 저희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저희 엉덩이도 못 댑니까? 정말 그냥 앉아만 있어요. 진짜 앉아만 있어요. 자 저쪽에 가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보는 그곳이 맞나요? 자 근데 저희 셋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서 같이 대결을 아. 하셔서 아. 이긴 사람이 저와 게임을 하기로. 아 진짜요? 딜을 쓰고 한다. 어. 딜을 쓰고 한다. 나 일단 옷 벗는다. 무조건 이긴다. 제한 시간 내리. 먼저 해. 와 어떻게 하냐? 하세요. 용사 스포츠를 잘하거든요. 아 진짜? 네. 와. 자세를 보면 열과 성을 다
여기서 넣어야 되니까 어렵네. 아. 자, 여러분, 저는 보고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네. 미리는 그냥 게임하러 온 거예요. 데이트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미리가 또 그 승부욕이 엄청나게 해요. 미리 게임 치지? 안 나가, 얘 여기서. 이길 때까지 안 나가, 얘. 아! 팔 빠지겠다, 아이고. 와, 이거구나. 되게 신기하다. 잘했어, 잘했어. 와. 점수로 봐야 되나, 이거? 3라운드. 못한 거 같은데? 뭔가? 나도, 잘하고 올게. 자, 이제 나인이가 합니다. 나인이 너 너무 큰 농구 하잖아요. 나인이도 한 농구 하죠. 상대 입장에서 응원해 주고 있는데. 꼭 이긴다. 근데 제가 충분히 누나랑 같이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밀실을 쉽게 봤다. 아, 아니죠. 한번 해 봐. 약간 이렇게 잡고 던지는 거. 한번 던져 봐요. 오케이. 오, 잘한대요. 어? 오케이. 어? 미리 게임에 집중하는 사이 지금 약간 뺏긴 것 같은데요? 나인이랑 유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남동생이 같이 놀고 싶다 해가지고 데려온 것 같아요. 데이트는 제가 짰는데 나인이만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게임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케이! 됐다! 어? 어? 오케이! 맞아, 끝난 줄 알았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5천 나 뜨고 잘한다. 바로 통과. 그치? 좋아. 같이 안 했으면 통과 못 했을 것 같아. 저희들끼리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나 누나가 좀 지루해 할까 봐 나름의 배려라고 할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길 잘했다 생각도 들고 점수 조금 딴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되게 옆에서 챙겨주려고 많이 해주시고 어색하지도 않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1086점. 1086점. 아, 착해. 그러면 승자는 너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다고? 속으로 만세한 이만범 외쳤습니다. 진짜. 미리가 이겼다. 미리가 이겼어. 아, 그러면 저희는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미리가 지면 그쵸. 저희 집에 못 가요. 자칫했다가는 나인이 이겼다가는 네. 여기서 못 떠날 뻔했어요. 맞아요. 게임 이기셨으니까 저랑 같이 게임을 하나 해야 돼요. 아, 무슨 게임 하지? 아쉽다. 너무 부럽다. 아니야, 여기다. 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이에요. 이게 어떤 게임이지? 제가 잘해볼게요. 양손을 들면 된대. 생각보다 뒤로 와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밀씨. 오케이. 아, 밀씨. 용수야, 너 이쪽. 너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너 말이야. 말해. 손. 아! 아! 점프. 아, 아깝다. 오른쪽으로. 리킥. 오른쪽으로. 리킥. 때려. 아, 아쉽다. 몸을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누나랑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이거 찍혔어, 사진. 안 들어? 어? 뭐야? 나 왜 누워 있어?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네. 시간 보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금방 끝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전 다음에 총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누나가 제가 양궁 쏘는 거 보니까 총도 사격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 좀비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좀비 게임? 네. 그러면 총을 쏠 거 그랬네. 아쉽다. 엄청 스크린 엄청 큰 거 있죠. 다음에 진짜? 저랑 와서는 총 쏩시다. 저랑 와서는 총 쏩시다. 둘이 같이. 그럼 전 옆에서 응원해 주실게. 넌 안 하이지. 넌 안 하이지. 아, 나도 해줘. 알겠습니다. 다음 데이트 때 또 볼 수 있게. 볼 수 있기를. 네. 제발.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거.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같이. 좋아요, 좋아요. 데이트 장소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게임장이. 아주 첫 만남에 어색하지도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짠 데이트 코스는 평범했지만 유나 누나와 함께해서 그런지 특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데이트가 마지막 데이트 와. 마지막 데이트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음악입니다. 먹방! 먹방. 감성적인 타임리프? 사바나. 사바나. 배드민턴?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원피스. 청바지. 청바지. 또 만났네. 여기 늦게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만난 것처럼 저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러면서 그냥 되게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왜 항상 마지막이 유정일까? 이 생각과. 근데 편했어요, 오히려. 제가 밖에서 피크닉을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우선 안으로 갑시다. 아쉽네요. 바보인다. 그러니까. 아, 베네시. 가긴 괜찮다. 그러게. 아, 근데 비가 와서 아쉽다 오늘 좀. 그치? 내가 비 안 왔으면은 딱 이렇게 피크닉 준비해가지고 샌드위치도 다 만들어서 하려고 해외점에서 했는데. 사는 거? 해외점에서 했는데. 사는 거? 내가 만들라 했어. 무슨 소리야. 먹을래? 마시길래? 목마르지? 메뉴판 좀 주세요. 일단 뭐 마실래? 나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나 오렌지?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아, 나 잠... 자모? 자모 에이드. 그리고 포테이토 칩 그냥 이런 거 시킬까? 그래. 내가 또 사진을 찍어주려고 갖고 왔지. 너 거야? 응. 찍어줄까? 응.
살짝 이쪽으로 틀어. 우와. 바로 나와 이거. 이건 나중에. 내가 너 찍어줄게. 내가 너 찍어줄게. 왜? 오늘은 필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싸 이거. 아 나도 너 찍어줄래.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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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집에 갈래. 왜? 난 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 한강 한강 처음 와보는 것 같아. 그죠? 우리 둘이 처음 와본다 야. 항상 애들이랑 와봤지. 애들이랑도 한강 안 와봤어. 너랑 나랑 얘가 다 같이. 응. 고등학생 때 나는 솔직히 고1 때부터 너랑 이렇게 친했는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너랑 이렇게 친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난 너가 맨 처음에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왜? 딱 봤을 때 어? 어 유나야? 이런 표정 이러니까. 내가? 어. 아닌데? 지금 카메라 있던 나 지금 완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맞는데. 감사합니다. 차 먹어. 어디 있죠? 차야. 맛있어? 저어서 먹어. 저어서. 아우 시원해. 깔려. 아우 갓 나온 거라서 맛있다 야. 맛있겠다. 맛있다. 딱 좋아하는 맛이야. 약간 매콤하고. 오늘 어땠어? 오늘? 오늘 근데 진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정신 없었어. 진짜 내가 잘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제일 기억에 남는 멤버. 제일 기억에 남는 멤버? 나는 그 게임장에 같이 간 분들이 어, 그 뭐야?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분이 가장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처음에 뭐지? 그 밥 먹었잖아. 나는 솔직히 나 부를 줄 알았어.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난 당연히 날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좀 서운했지. 난 너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 장난 아니야? 아. 학교 다닐 때 모두를 아 진짜 서로 이겨보겠다고 막 주사위 막 컨트롤하고 막 내가 맨날 너 이겨가지고 안 한다고 막 내가 또 언제 안 한다고 했냐. 그래도 계속 했잖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같은 팀 해준 것 같은데. 몰라. 그런 것까지 기억해? 와 왜? 우리의 추억을. 아니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기억할 줄 몰랐지. 다 기억하지. 뭐 또 기억나는 거 없어? 우리가 세어보니까 7년 됐더라고. 친해진 거 7년이야. 진짜로? 난 한 끽해봤자 한 3, 4년 된 줄 알았는데. 된 줄 알았어. 하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맞아. 때부터 친해졌었어. 그래. 어쩌다 친해졌지? 짝이었던 거 같은데? 짝 아니었어. 내가 맨 앞줄에 앉았었고 근데 네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었어. 테이블이? 책상? 책상 아니에요? 옆 책상에 앉아있었어. 네가 항상 말 걸었잖아. 내가? 뭐라고? 어? 유나네? 이러면서. 그래서 너가 뭐라고? 친해지려고 막. 너 그때 나한테 말 건 거 관심 있어서 말 건 거 아니야?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학교 초였으니까 솔직히 관심이 있었지. 너는?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이게 뭐지? 안경 쓴 뿔테 안경이야. 한 3mm. 거기까지. 엄청 검은색 뿔테. 아롭고. 아롭고. 이러고 다니고. 아롭고 바가지 막. 윤
누나랑 고등학교 때 한림예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있었던 추억들이 되게 컸었어요. 제일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뽑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를 가장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이 너라서 좀 편하긴 하다. 맞아. 나는 솔직히 너무 편해가지고 좀 걱정했어. 왜? 그냥 뭔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약간 좀 장난도 심하게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아, 난 작가님이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너가 오는 거야. 제가? 어? 나 안 믿어. 못 믿지. 왜? 한 번도 이렇게 리드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너한테 나는 약간 친구로서의 어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우정이지. 왜? 어? 왜? 여기서 절교하면 절교라니. 우리 7년이 아깝잖아. 그치. 응. 넌? 나? 남자인 친구 말고 여자인 친구로서에서 약간 제일 믿음직스러운. 그치. 먹어. 특별히 양념 이렇게 많이 묻은 걸로 줬다. 감자칩 주는 거 그게 좀 우회였어요. 한 번도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입으로 뭔가 이렇게 받아 먹으면 좀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 먹었어. 너가 봤을 때 남자로서 어떤지? 좀 여자들은 자기 일하는 남자, 그 자기 일에 집중하는 남자를 좋아하잖아. 너는 일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오. 너 좀 심쿵했어. 야, 너가 날 심쿵하게 해줘야지. 내가 널 심쿵하게 하면 어떡하냐? 나 솔직히 너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처음이잖아. 왜? 오늘 보니까 어땠어? 나? 너?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더 예뻐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예뻤다. 이런 많이 예뻐졌다. 그런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픔을 나도 끼고 걸었어. 손을 꼭 잡고서 난 너를 보고 하늘을 봤어. 좀 예쁘다. 오. 그냥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네. 예뻐서 한 번 더 너랑 이런 데 오니까 되게 색다르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그치. 그래도 다음에 또 둘이 오면 되지. 하나. 그렇게 칠 거야? 응. 입 꽃 다물고? 하나, 둘, 셋. 예쁘네. 사실 진짜 오랜만에 쳤구나. 아쉬워 헤어지기 아쉬워 별이 좀춤 너를 꽂고 지금 꽃을 사러 가는 중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쪽지에 쓰고 거기에 장미꽃도 드리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해준다는 게 되게 거창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어? 꽃집 발견? 안녕하세요. 네, 꽃을 하나 사려고 왔는데요. 되게 오늘 하루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대중꽃으로 네. 수국이나 이런 다일리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인가요? 이거 25,000원, 얘는 만원. 아, 맞아.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다일리아.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곧 윤아 씨에게 드릴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무슨... 제가 윤아 씨를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응. 박, 윤아, 응 띄워주세요. 박. 박윤아 씨. 유. You are so beautiful. 제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아시나요? 나. That's right. 맞췄어요. That's right. 맞췄어요. 나. 저희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의 시간 어때요? 누나. 네. 화요일에 시간 변화래. 기다릴게. 진짜 진지하게 할 말 있으니까 웃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찍은 사진 중에서 나는 이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사진을 찍어주려고. 내가 너 찍어줄게. 오늘은 필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데이트에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찍은 사진은 내가 갖도록 할게. 오늘 재밌었어요, 네. 어, 다 가져오려니? 잠깐 손 좀 빌려도 될까요? 아, 네. 어이구. 어이구. 10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처음 만난 그녀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분의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Only one of you, you, you. 나를 가질 사람 너라는 걸 알잖아. Only one of you. 제가 되게 낯가리고 소심한 성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 영광이었어요. 사실 오늘 데이트는 사실 오늘 데이트는 사실 오늘 데이트는 올리오노브가 현실 남친돌로서 그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였어요. 아셨나요? 테스트. 테스트였죠? 테스트였구나. 아, 만감이 약간 교차했어요.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되게 설레었었는데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몇 점인가요? 통과인가요? 13점입니다. 13점이요? 예. 규빈 씨는 네. 말을 되게 잘 걸어주시고 대화를 편하게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옆집 오빠 같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잘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오글거리는 거 많이 했는데 잘 받아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인 씨는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섬세하게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좋아할 때 옆에서 좀 도와줘 봐. 그러면 제가 또 이길 수 있으니까. 오, 오 잘한대요?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러브 씨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버렸어요. 다 먹었습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아, 브라운이 챙겨주셨는데 제가 못 먹어서. 좋게 시작하려고 브라운을 샀는데 그게 스타트가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단 걸 별로 안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 세심하게 네, 알아보고 하는 좀 예행 연습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아유. 그리고 리에 씨는 제가 점심 먹을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차분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그 분위기에 잘 맞춰서 간 것 같아요. 오늘 뭐 즐거웠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되게 좋아할까라는 좀 진짜 현실적인 걸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윌 씨는 장난기가 되게 많으셔서 되게 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애교도 사슴없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지 씨는 말수가 좀 적으신 것 같은데도 다가오시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가지고 되게 저는 좋았어요. 고마워요. 멋있었어. 스위트했어. 그냥 고마웠어요. 짧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유정 씨는 제가 팥하고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세심하게 좀 알아주셔가지고 그때 좀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때 좀 감동 먹었습니다. 화나신 거 같아요. 화나신 거 알죠? 아니야. 그리고 친구로 봤을 때는 몰랐던 모습이 보여가지고 되게 뜻깊었네요. 마냥 친한 친구인지만 알았는데 약간 한강 가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친구로서가 아닌 여자로서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좋았는데 네. 좀 아쉬웠던 점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거 말하면 방송해야 돼요. 그냥 좀 전체적으로 연애 이런 미팅에 대해서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다양하게 여심을 배우셔서 올리오노브가 진정한 현실 남친돌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세계 최고의 어느 멋진 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해도 예쁘게 하시고 제가 오늘의 배우 믿지 않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멋진 날.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올리오노브의 연습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연애 잠금 해제 타이틀곡을 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편곡을 하게 돼서 나인이가 고대를 다시 타고 있네요. 작업하는 남자들 멋있습니다. 멋있어. 예, 그거 유튜브 보면서 하는 날. 어때요? 어 좋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코러스만 대충 넣어놓고 네. 마무리 꼭 할 테니까 녹음 네. 좀 부탁드릴게요. 목이 이거 약간 뉘앙스에 맞춰서 녹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냥 편하게 부르면 네.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천현이 그 맨날 잘한다. 아니. 결과만 보면. 아닌데. 한번 대충 해봐요. 여기 보죠. 예. 아까 들어간 박자 알겠죠? 네. 간다? 네. 여섯끼리. Only one of you, you, you 날 이겨줄 사람 너라는 걸 알잖아 Only one of you, you, you Only one of you 나의 별이 돼줘 한 방에 끝나겠는데? 완벽한데요? 한 방에 끝나겠는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혜.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한게 없습니다. 멤버분들이 왔어요, 지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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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녕! 안녕. 저기 여기 나오나요? 어, 이름 버터 나온다. 좋아요. 자, 저희가 작업한 그 네. 올리오노브 유 네. 그거 연애 잠금 해제. 아, 네. 아, 네. 타이틀곡을
이제 저희가 편곡을 끝냈어요. 네. 와우. 박수. 일단 박수. 네, 박수. 아, 대가 엄청 완벽해요. 긴장. 간다. 예. 뮤직 큐. 목소리 잘했다. 이야. 오. 그래서 저희 네 연애 잠금 해제 타이틀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괜찮죠? 맞다. 이렇게 가면 네. 되겠죠?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오, 나 약간 설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학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소개팅할래? 하나, 둘, 셋. 저 밀부는 네. 거짓말 같고요. 기억합니다. 30대. 내 사진 보여줬어? 이거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내 사진 보여줬어?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오, 취향이야.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요? 별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소개팅 하고 싶다. 제일 길게 쓰셨거든요. 길게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늘 호되게 당하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